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재밌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역시 선우는 야인적답게 자기 팔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만. 뭐 이런 이야기를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그래서 피식 웃었죠. 무슨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 내가 무슨 수로 내 팔자를 벗어나? 점쟁이라는 게 별건가요? 별건가? 점쟁이라고 다 아나? 아니죠. 점쟁이도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고 인간일 뿐이다. 다만 우리 팔자라는 건 점쟁이라는 건 팔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때까지 해왔던 일과 앞으로 일을 가늠하는 자인 것이지, 그 사람이 운명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점쟁이가 마치 그 사람의 미래를 훤히 꿰뚫고, 그 사람의 운명을 막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라고 점쟁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쟁이도 없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늠할 뿐이에요. 가늠할 뿐. 그래서 그 사람 팔자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고, 물론 어느 정도 확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치 뻔한 인생인 듯이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지. 그래서 흔히들 착각을 하죠. 아, 점쟁이는 지 팔자를 알고 지 사주를 아니까 뭔가 바꿔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참 막연한 이제 추측인 거죠. 추측인 거죠. 아, 알면 바꿀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거죠. 알면 바꿀 수 있지 않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알면 바꿀 수 있지 않나. 100% 알면은 바꿀 수 있겠죠. 100% 맞다 확신이 들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냐 저쪽으로 가냐, 운명이라는 게 일로 가냐 절로 가냐라는 식으로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걸 이쪽으로 갔 왼쪽으로 갈걸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서 과연 내 운명이 달라질 것이냐? 그거는 장담 못 해요. 과연 이쪽으로 가냐지 이쪽으로 가냐라는 것이 정말로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인지도 그거는 확실히 알 수는 없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할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그런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항상 욕말이라는 게 욕망. 욕망이라는 게 있고, 그러한 욕망이 항상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 현상들, 이런 것들은 무수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문화와 예술과 환경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또 내가 만들어 나가는 역사와 세월의 산물인 거예요. 결국은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습관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향점과 가치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게 유리하다고 해서 나는 이게 더 유리하게 이쪽으로 갈래가 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궁합을 봤어. 이 여자는 정말 이쁘고 상냥한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나는 힘들 것 같고 못생기고 성질 더러운데 이 사람하고 살면은 나는 성공할 것 같아. 과연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 같은 못생긴 여자와 살 자신 있는가?
그거 쉽지 않거든, 사람이라는 게. 더군다나 이 이쁜 여자한테 내 마음이 가 있어. 가 있어. 그럼 이 이쁜 여자를 포기하고 나 못생긴 여자 가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게 가까운 거죠. 이렇게 가려면은 내 인생에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제시할 방법은 없다, 사실은. 그래서 흔히들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나요? 저 금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화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참 부질없는 이야기죠. 부질없는 이야기. 금이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아진다는 법은 없어요. 화가 많이 만난다고 그 어떻게 확신을 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얻는 게 잃는 게 있어. 인위적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인위적으로 억지로 장가를 보내건 시집을 보내건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건 세상에 없죠. 너는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너 무조건 최고야.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왜? 최고라는 가치는 각자마다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한 게 좋은 건지, 이쁜 여자가 좋은 건지, 대화가 잘 통하는 게 좋은 건지, 돈잘 버는 게 좋은 건지, 자식이 현명한 게 좋은 건지, 이 모든 게다 어떻게 다 좋아질 수가 있냐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건지. 세상이란 건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 부모의 이해와 가치가 있을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가지고 좋다 나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대전제를 깔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비록 금전적으로 가난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신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금전적으로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속에 살면서 언제 헤어질까 고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둘다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둘다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점쟁이라고 해서 그런 욕망이나 그런 사회적 가치, 주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 자유로울 수 있으면 이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목 마른 여자를 만나야 행복하니까 무조건 걔하고 만나야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과연 내한테 만족이 될 것이냐.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계속 내가 유지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는 안 된다는 이야기. 나는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무조건 금생수대라는 여자를 택해야 돼. 대신 다른 거 희생해야지. 뭐. 미모를 희생한다라든지, 뭐, 나의 금전적인 것을 희생한다라든지,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물론, 희생 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지. 난나 필요 없어. 잘생긴 남자가 최고야. 자식이고, 나배우고, 나는 필요 없어. 뭐, 이러면 또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걸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안다고 해서 결코 그 팔자를 빗겨나가거나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금전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다. 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기 위한 능력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단순히 그 길을 안다고 해서 그게 되나?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로또 샀지. 그 정도 알것 같으면 로또 번호를 안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관계, 수많은 나의 세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향, 사람들과의 부닥치면서 나타나는 마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주팔자를 아는 점쟁이들은 그런 마찰들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안 하려고 하지. 야,
그거 내가 돈몇푼더 벌려고 하다가 나 죽어. 야, 차라리 안 하고 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피하게 되지. 사주를 알면 알수록 나의 단점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나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본인의 체질이긴 합니다. 응? 나는 나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내 사주를 쓸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하지만 그 또한 한계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른 걸 희생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 생각하고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내가 취함으로 해서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게 뭔지를 알아. 압니다. 그걸 모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발버둥 쳐봐야 자기 팔자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자기의 영역, 자기 팔자를 바꾼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약간의 변경들, 약간의 딜레이들, 뭔가 딜을 통해서 조금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 수는 있겠으나, 그 또한 한계다. 그럼 사주를 왜 보냐? 몰라, 나도. 왜 보는지 모르겠어. 보러니까 봐주는 것이고, 답답하니까 보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가 사주를 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돈 아까워서 못 봐요, 내가 사주. 그래서 사주 볼 필요가 있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 사주 볼 필요 있나? 굳이 뭐 봐야 되나? 봐야 되나? 뭐, 본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손님들이 그래요. 아, 합격하십니까? 아,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나한테 와서 그래. 아, 감사합니다. 그래. 왜 감사하지? 아니, 지혜가 똑똑해서 합격했는데 왜 나를 보고 감사하다고 그래?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긴 하죠. 내가 합격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애가 똑똑해서 합격한다고 했는데, 합격했다 나한테 감사하대.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지, 뭐. 뭐, 감사하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거는. 그러면 잠재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이야기죠. 감사하다고 그러면 저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물론 그분은 그런 게 있는 거지. 아유, 합격한다고 말씀 미리 해주셔서 제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정말 말씀대로 합격하니까, 어우, 진짜 더 감사하네요? 그런 마음 이해하지. 제 입장에서는 생뚱맞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합격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합격한다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 합격하느냐? 왜 합격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이유를 설명을 해주니까. 물론 뭐 대놓고 합격한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나 명명백백하니까 라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명명백백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인 거지. 어떻게 점쟁이가 100% 확신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지. 그런 건. 가끔 그런 손님, 얼마 전에 그런 손님이 있었어요. 합격합니까? 그래서, 합격합니다. 그랬지. 100%인가요? 아니, 100%는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 그럼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할 수도 없더란 이야기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합격은 가능합니다. 합격 가능합니다. 그럼 100%인가요? 아니, 100%라고 할 수는 없고, 계속. 아니, 참.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100%라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엔 합격은 가능하다. 근데, 그러면 합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네요. 내가 아주 그 손님하고 씨름 아니라고 아주 그냥. 그 손님이 이거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 뭐 이런 건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좋은 자식이 나오고 뭐 돈도 잘 벌고 뭐할 수는 있겠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지. 그게 가능하려면은 그 손님이 나에 대해서 무한 신뢰와 무조건적인 믿음과 내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100%할 마음과 준비가 돼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나 또한 판단이 옳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단한 번의 교정이라든지 한 번의 행동으로 할 수는 없다. 계속 지속적이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래 하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끝없이 교정을 해줘야 돼. 아, 그쪽 아니야. 이쪽으로 가셔야 돼. 잘못 갔어요.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계속 교정해줘야 돼. 문제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받는다. 사람의 습관이라는 거, 그 방향성이라는 거는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다란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돼요. 물론 이 손님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 거를 내가 왼쪽으로 가라고 해서 왼쪽으로 갈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결국은. 결국은 안 되더라는 거지. 안 되더라는 거지. 그 잠시 잠깐 피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아유, 그때 상담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뭐,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아유, 그때 선생님이 바쁘다고 하셔서.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그래서 결국은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점쟁이 또한 마찬가지다. 절실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지도처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지금 내 판단이 정말로 맞다라고 생각이 하더라도 정말로 맞는 것인가? 확신할 수 없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네가 이 판단을 내렸을 때 언제 어떻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되는지를 알아야만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런 것도 신의 영역인 것이지. 신의 그걸 안다고 해서 과연 고칠 수 있을까? 나는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 인간은 욕망의 동물이고, 욕망의 동물이고. 우리는 저녁에 야식조차도 못 참아. 그렇잖아. 다이어트 하는데 그 야식조차도 못 참는다고. 옆에서 라면 끓이면은 그 라면 냄새에 그조차도 내가 자제력을 잃는데, 응? 진짜 어마어마한 감정과 어마어마한 이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럴 만한 능력과 인내력을 사람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건 없다고 봐요.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선운, 역시 선운도 점쟁이 지팔자를, 못 바꾸네. 뭐 뭐라고 했더라? 내일 출근하는데 약간 말이 재밌어가지고 못 벗어나네. 맞아. 자기 팔자를 못 벗어나네. 그만 적어놨어. 어떻게 벗어나지? 가르쳐줘봐요. 벗어난 방법 있으면은 가르쳐줘봐. 알고 싶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을 적으신 분은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본인 타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다. 못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벗어날 생각도 없고 벗어날 방법도 없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 차라리 그런 노력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냥 잠이나 더 자고 밥이나 한끼더 먹고
사람들하고 더 즐겁게 놀련다, 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뭔가를 얄팍한 수를 가지고 뭔가 팔자를 알고 뭔가를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는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과 인생의 흔적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팔자라는 것, 운명이라는 것. 팔자는 운명이 아니에요. 팔자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치화하고 그들에게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팔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는 우리의 삶이 음양이라는 이런 전체 틀 속에서 분명히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살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음양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가늠하고 예측하고 뭔가 조언을 해주고 지혜를 알려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자꾸 팔자를 운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팔자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라는 게 패턴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음양오행이라는 것으로 유추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팔자 여덟 글자를 바꿔서 내 운명이 바뀔 거라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응?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운명 바꿔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뀐 팔자를 금판에 새기면 바뀐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한 20년 전인가 30만원, 40만원에 팔아먹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지도 바꾼다고? 지형이 바뀌나? 그렇잖아요. 팔자 8글자를 바꾸면은, 내 팔자가 바뀐다는 뜻은 지도 바꾸면은 세계 지형이 바뀐다는 소리하고 똑같다. 이거 무슨 의미겠는데? 우리 집안의 지적도 설계도를 바꾸면은 우리 집안의 구조가 바뀐다. 야, 인테리어 참 저렴하게 이제 돈한푼안 들어갈 수 있겠네? 그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지. 사주는 운명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대로 삽시다. 생긴대로 살고 좀 자기를 사랑하고. 뿌린 대로, 저는 항상 생각해.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리지 않은 걸 거두는 사람은 없다. 뿌리지 않은데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매번 오지 않는다. 우연이라는 것은 한두 번올 수는 있겠지만은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오는 것은 아니다. 기회라는 것이 우연히 올수 있겠지만은 그 기회를 살리고 살리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온 업적과 능력과 실력이다. 팔자 좋다고 다잘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팔자가 좋고 나쁜 게 과연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다. 가장 좋은 거는 내 인생에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내가 돈이 많은데 만족 못하면 뭔 상관이야. 결국은 다 마음에 달렸다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봐도 결국은 마음에 달렸더라고. 다들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 물론 돈이 부족하면 마음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부족해도 마음이 풍족한 사람들은 많더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풍족한 사람들이 있고, 결국은 기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또 오랜만에 잔소리 쭉쭉쭉 늘어났는데 문득 이제는 저한테 좋은 이런 또 뜬금없는 영상을 찍을 계기를 만들어 주신 선원도 자기 팔자를 못 벗어나는구나라고 올려주신 분께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